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 우리가 지난 주간 3일 동안 수목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9차 성회 나의 변화 예수의 삶으로 이 주제에 맞게 목사님 세 분이 오셨는데 개성들이 다 뚜렷했어요. 3인 3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를 심어주시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중심에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성회는 끝났지만 성회가 끝났으니까 나의 변화, 예수의 삶으로 이 주제도 그냥 이렇게 멀찍이 떠내려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간직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나의 변화, 예수의 삶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간직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한번 섰는데 침이 막 마르고 그래갖고 오늘 사탕을 먹었거든요. 올 때 사탕 먹으니까 더 마르네.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은혜는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로도 은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린 예수의 삶으로, 예수를 닮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예수를 닮아보겠다 나서는 사람들, 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밖으로 가시가 돋치고 안으로 가시가 돋쳐요. 그래서 안으로 돋친 가시는 나를 찌릅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또 나를 억압해요. 밖으로 돋친 가시는 남을 찔러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아무리 작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그 삶으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게 그냥 이쁜 가사말이 아니고 정답이에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이것이 고백이 돼요. 호흡마저도, 내게 있는 그 무엇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가 중에 3절 가사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상태를 너무나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거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견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납니다. 완벽한 기쁨, 불완전한 기쁨이 아닌 확실한 기쁨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요. 제가 가끔 요리를 하거든요. 가끔. 근데 레시피 그리고 재료, 뭐 양념 넣을 거 다 넣어도
먹을 만은 한데 맛이 없어요. 먹지 못할 맛은 아니에요. 먹을 만은 한데 단지 맛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시면,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음식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시면요, 이 국물을 한 숟갈 딱 뜨면 맛있네요. 그게 아니에요. 와, 이 감탄이 나와요. 너무 맛있어요. 길들여져서 그런가요? 우리 어머니 얘기. 하여튼 너무 맛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우리 가운데 절대 만족을 못 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사처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실 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맛봅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내가 멈출 수도 없잖아요. 아, 이 생각 그만해야지. 이 어려운 마음 내가 묵상하지 말아야지. 딴 거 생각해야지. 그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멈추고 싶어요. 제발, 제발이라는 막 아우성을 내 속에서부터 막 외치는데도 안 멈춰져요. 번민과 두려움과 또 우울 기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 이런 것들이 멈춤없이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육체가 힘들어서 그런가? 잠깐 쉬어보면 괜찮겠지. 한 3, 4일 쉬어요. 그 3, 4일 뿐이에요. 다시 그 생각들은 나를 공격합니다. 여행 가면 괜찮을까? 제가 예전에 그 예배당 사역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고 찬대로 이렇게 MT 차원의 여행을 갔는데, 지방에. 근데 한 분이 계속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이 지방에 가면 거리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경관을 보다가 돌아오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근데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시계를 보시고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이제 왔는데. 불안하대요. 그리고 뭔가 걱정이 된대요. 내가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래요. 근데 내가 가봐야 된대. 계속 언제 끝나요? 우리 언제 가요? 차 타신 분들 갔다가 마음 편히 보시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맨날 걱정해야 돼요. 물론 걱정해서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걱정해도 안 되고 걱정 안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마음을 붙들어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못 줘요.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그 능력을 발휘해 줍니까? 아무도 그 능력 발휘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여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상은 작게, 그리고 사람들도 작게 보여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중심을 우리 주님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 내 중심을 차지하고요,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실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내가 가지면요, 내가 나를 볼 때 불쌍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성령의 인도에서 멀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회개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주여, 내 영혼 살려주세요. 주여, 내 영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높이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주어져요. 또 은혜 받은 심령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유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나는 선민, 저기는 불쏘시개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는 나왔어, 나는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아,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보고 저 뭐 하는 거야? 생명이 그립지도 않나? 하여튼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가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전도해야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마음은 저들과 우리 사이에 벽을 둬요. 근데 주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이들에게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들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가사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막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20세기에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블라드미르 호르비츠라는 사람이 있대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루 피아니스트니까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 온 세상이 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연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습을 하루 안 하고 연주회를 하면 틀린다 이 말이죠. 아무도 눈치 못 채는데 나만 아는 거예요. 또 이틀 연습 안 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아 틀렸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3일 연습을 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저에게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기간이 좀 꽤 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 그걸 누가 알까요?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은혜 받지 못하면 답답해요. 뭔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되지도,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막 실타래 묶인 것처럼 힘들고 괴로워요. 뭔가 안 풀려요. 내가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왜? 얼굴 표정으로 웃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이 압니다. 그리고 내 지인들이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날카로워집니다. 엄청 날카로워져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주인이 바뀌어요. 은혜 받을 때 내 주인은 예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 자리를 꿰찹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는요, 주의 말씀으로 품고 싶어요. 모든 걸, 사람도 또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도 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날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내 뜻을 방해하지? 왜 내 일을 방해하지? 왜 내 주장을 꺾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남들이 알아요. 다 알아요. 내 가족들, 친한 사람들이. 이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역자 회의 마치고 이제 토의를 마치고 잠깐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은혜가 좀 있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좀 푸근해지고. 근데 한 분이, 한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황수재 목사 설교에 대해서 내가 좀 해줄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뭐 잘한다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해주세요. 설교 에이 안 할래,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래서 아니 해주세요, 괜찮아요. 아 제가 에이 안 할래, 기분 나쁠 것 같아. 이렇게 세 번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해주세요. 황수재 목사는 열정이 있어. 청년부 출신이라 그런지 막 강하고 이렇게. 근데 잔잔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잔잔한 감동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흐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잔잔한 감동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 얘기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난 뒤부터 계속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만약에 은혜가 없을 때 이 말을 받았을 때 받았다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근데 더 은혜를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사람 냄새를 풍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다시피 하면요 우리 가운데서 사람 냄새, 육체의 정욕의 냄새, 이생의 자랑의 냄새, 안목의 정욕의 냄새가 풀풀 풍겨집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은혜 못 받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의문을 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정도 단계가 되면요 주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 만나는 게 부담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더 편해요. 은혜의 강물이 마른 겁니다. 이 블라드미르 호르비츠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 온 세상이 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연습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린 여러분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말씀 가운데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찬송하는 가운데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을 수도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비로소 예수의 향기를 우리는 뿜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회 때 저는 그 첫째 날도 셋째 날도 대단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둘째 날 좀 색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셔서 거의 다 들으신 분들이죠. 고난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분이죠. 사모님이 쓰러지신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모님 발에 화상이 생기죠. 근데 고쳐지지 못하고 발을 잘라야 되는 그 상황까지 맞이해요. 그러니까 고난에 고난이 겹친 거예요. 겹겹의 고난을 맞이한 겁니다. 그 겹겹의 고난을 맞이할 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설교를 안 들은 분들은 야, 이 목사가 미쳤나 할 겁니다.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고 목사가? 근데 설교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절정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이분을 이분 설교 내용 그대로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러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비전, 꿈이 무엇이냐. 근데 그 답이 다 뭐예요? 나의 비전,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예수님. 내가 가장 소망하는 분, 내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것,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 10년 가운데 툭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사모님 누워계시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마음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심령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 아들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다윗도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고난당할 때 아,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참고 있다가 주님 떠나는 것보다
주님 나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솔직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나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나가 등장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보다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날, 성의 첫째 날 강사 목사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실까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머뭇머뭇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정답이죠. 정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보낸 폭풍으로 위기를 맞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빠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이제 얼마 후에 눈을 딱 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눈을 딱 떴는데 살았어. 내가 살았어. 이건 바다에 빠졌는데요. 그 풍랑이 이는 바다에 빠졌는데 우리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풍랑이 일면 수영 잘한다고 살아날 것 같으세요? 바다에 빠지면요 파도가 몰려오죠. 그 물이 코와 입으로 순간에 들어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질식 죽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안도가 됐을까요? 그런데 다음으로 드는 생각, 여기는 어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공간, 끈적끈적하고 말캉말캉하고 뭔가 캐캐한 냄새가 나고 썩은 것들이, 부패된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있는 이곳, 또 막 움직여 막 소리가 나. 생물체 아니구나. 물고기인지 뭔지 몰랐겠죠. 움직이니까 생물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생물체에게 먹힌 건가? 그때 요나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이 상황 때문에 암담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어긴 요나인데 그 상황 맞이한 요나가 얼마나 불평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 내 인생 이게 뭐냐? 인생 최대의 고난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고기한테 먹혀봤습니까? 네? 옛날에 개그 프로에 먹혀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기의 사정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 지경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회개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5분, 10분, 15분 넘기는 게 힘들죠. 여러분 기도에 탄력 붙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는 게 느껴져요. 누구의 위로도 나를 이만큼 위로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내가 막 고백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가 만져집니다.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를 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회개를 통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까지 변했나 볼까요?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감사한대요. 요나 사정이 변한 게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고 여전히 암담해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만에 나온다는 걸 알아요. 우린 전지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는 그걸 알까요? 요나는 몰라요. 내가 여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가 이 뱃속에서 부패할지 썩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상황이 하나 안 변했는데 마음이 변했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 생각을 번잡하고 복잡하고 그 불안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저 언덕에 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봅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가 주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가득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럴까 봐 여기 안 온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셔서 이 니느웨 사람들 살려놓을까 봐 내가 여기 안 온 건데 날 여기 불러다가 이 모양을 보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한 것은 가식이다, 외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막막한 상황에서 회개하고 감사한 것 진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육체예요. 한계를 가진 자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우리와 같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딱 믿고 회개 한번 딱 하고 바로 성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태보합니다. 우리 신앙은 태보예요.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재질 거 다 지고 까짓 거 나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는 거지 이러고 아주 간당간당한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충만히 그 시에 받을 때 연약함에서 다시 일어나 쓰러진 자리에서 태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순간적인 변화도 예수 믿을 때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더 변화되어서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단계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태보하면 안 되고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요나가 원망과 불평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온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본문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잔이 예수님은 지나가길 바라세요. 근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그 고난을 받으셔요. 그리고 후에 영광을 얻으시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근데 그 고난 주님이 아버지께 가는 그 고난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경중의 차이뿐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여 마음이 변화되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는 자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 신방을 해보면요 사연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다시 말하면 고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어느 가정은 고난이 되게 큰데 은혜가 있어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이런 은혜를 유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환경은 어렵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고난이 너무 심한데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져요. 고난 당하는 것도 억울할 텐데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과 생각이 멀어지고 강팍해집니다.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요. 여러분, 우린 다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린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린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부산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까 합니다. 부산에 이 중경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보직을 청소년부를 맡은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미팅을 요청하고 우리 청소년부는 하나님 말씀 증거에도 잘 안 들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알아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목사님, 얘네들이 바라는 것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얘네들을 만났어요. 한 15명 됐답니다. 니들이 바라는 게 뭐냐? 얘네들이 요즘 애들은 자기 마음 숨기지 않고 막 말하죠. 목사님 설교는 딱 15분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은 설교하다 울었는데 부담돼요. 울지 마세요. 제발 울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는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15분 울지 말고 깔끔하게. 15분 울지 말고 깔끔하게. 이걸 이제 부탁받은 거예요. 알았다. 까짓 거 내가 해주지.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자기들 뜻대로 이제 또 목사님이 잘 해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부응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친구 초청 잔치도 하고 하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애가 왔는데 앞자리에 너무 말씀을 잘 듣더래요. 귀 기울여서 목사님이 감동될 정도로. 그때도 물론 15분 울지 않고 깔끔하게 설교를 했죠. 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얘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애를 요 근래 처음 보니까. 근데 또 애들은, 요즘 애들은요, 부담스러워한대요. 처음 본 사람이 말 걸고 하면. 그래서 얘를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제 그냥 보냈답니다. 그 대신 얘를 인도한 애에게 한번 만나서 내가 얘랑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언지를 줬대요. 집에 보내고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걔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얘를 인도한 애에게 물어봤대요. 걔 좀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목사님, 걔 어제 자살했어요. 목사님, 걔 어제 자살했어요. 얘가 자살하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교회를 와본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죽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 여기서는 소망을 줄 수 있나? 뭔가 한 가닥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15분 울지 않고 깔끔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잘못 없잖아요. 죽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합니다. 내가 그 시에 생명 대신 예수를 증거했더라면,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주 예수를 내가 그 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했더라면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소망을 얘가 붙잡지 않았을까. 내가 그 시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 가난한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복음을 그 시에 증거했더라면 얘가 죽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표를 냈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목회를 복귀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목회 철학이 완전 바뀌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되고 비본질이 100개, 1000개 구축돼도 그것은 사람의 놀이터예요. 그것은 사람의 침묵계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본질이신 예수가 훼손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어도 우리 가정은 주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가정은 아닙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외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산타클로스처럼 은혜의 보따리를 갖고 있다가
이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증거할 때 풀어낸 것 같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수호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은 예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주 예수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개혁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예수에게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각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